국민 여러분, 그동안 저는 국민들을 속이고 또 저를 속였습니다. 저는 오늘부로 비대위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. 또한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. 아울러 김규태 씨와 관련하여 제기된 바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. 나 완전 세대네. 국민 여러분, 그동안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셈블리, 즉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. 저의 초심을 일깨워준 배달수법과 그 법을 주도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.